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떡산에서 온 황티국이라고 합니다. 아, 덕산? 네. 아, 떡산 그러길래. 아, 덕산에서 오셨어요. 네, 지금 떨렸어요. 많이 떨려요, 원래. 네. 이 무대가. 자, 아버님이 우리 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들어오십니다.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죠. 유독 긴장하셨던 아버지의 무대. 기타 치는 남자 앞에 약해지는 여심. 관중들에겐 점수 좀 따신 것 같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지. 네, 네. 감사합니다. 엄마 앞에 기름 발랐어. 엄마 잘했어, 상진아? 진짜? 어. 잘했어. 잘했어. 돌려갖고. 후보회장님께서 시상 도와주십니다. 축하합니다. 이기성 상단을 만들어준 윤메리안 씨.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았는데 마지막 대상만 남겨둔 상황. 멋진 인생 한영가 씨! 안타깝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다. 자, 오늘은 7월 21일, 7월 28일 방송이 됩니다. 그래도 훗날 웃으면서 떠올릴 추억이 될 것 같다. 상비라! 큰 상 받았다! 아쉬우시겠어요? 네? 아니, 아쉬운 거 없어요? 즐거웠어요. 상 안 받는 게 좋아요. 상 받았잖아요. 어, 큰 상.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피곤할까 시아버지께서 대신 빨래를 거두신다. 제가 할게요, 아버지. 시집 온 지 올해로 10년. 줄곧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으니 꾀를 부릴 새가 없었다. 그래도 틈틈이 살림을 도와주는 시아버지. 3년 전 뇌경색을 앓은 후로 말씀이 어눌해지시긴 했지만 여전히 며느리라면 끔찍하게 아끼신다. 며느리 도와주려고 한 거야? 한데 사돈이 뭘 하려나 궁금하신 모양.